안녕하세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아니야? 다음 주 남았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설 전에 마지막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미싱을 활용을 해서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1시간 동안 소품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상 너무 제약이 크잖아요. 그래서 손바느질로만 작은 소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싱을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좀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미싱으로 손바느질 대신 미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하는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두 장이나 다섯 장이나. 그래서 이렇게 두 칸 정도로 넣고 똑딱이까지 박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재단은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재단 이렇게 사각형으로 재단을 해놨어요. 재단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해야 하는 건 위쪽에 엣지코트 바르는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 양쪽을 두 개를 포개야 되는데 이렇게 포개서 또 두 개를 합치는 바느질을 할 거예요. 바느질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얘를 여기 가락지, 똑딱이 박는 가락지를 붙이고 이렇게 똑딱이 붙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카키는 카키끼리 본딩 해가지고 양쪽에 스티치 넣고 엣지코트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위쪽에 엣지코트를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개가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실은 아이보리 컬러로 동일하게 가고 이제 엣지코트 색상을 조금 다크 브라운으로 좀 진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위쪽 부분이 될 부분부터 엣지코트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라이브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저희가 유튜브에는 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 라이브 말고도 미리 촬영을 해놨어서 그거 편집해가지고 어제 올렸었는데 미니 PR기를 기다렸던,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궁금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나봐요. 지금 유튜브 가시면 그 미니 PR기 그 니피에서 나온 되게 작고 귀여운 미니 PR기 있거든요. 언박싱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니 PR기의 장점과 한데 여러분 작업할 때는 앞치마를 입고 경건한 자세로 해보도록 다시 심기일전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거는 크리스페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크리스페랑 샤무드 전체 본딩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면이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엣지코트로 두 번씩만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올겨울은 진짜 안 추운 것 같아요. 벌써 1월이 넘어가는데 정말 안 추워요. 그죠? 엣지코트를 윗부분에 두 번씩 발라보고 있어요. 엣지코트가 진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엣지코트를 바르고 나면 깔끔하지 않은 게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단면을 마감을 좀 정리를 해주고 가면 원판 두 장은 엣지코트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똑딱이를 먼저 달아볼게요. 오렌지를 앞면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오렌지 쪽에 똑딱이를 받고 그 카키 쪽에다가 스트랩 뒤쪽에 고정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깨끗하게 발라진 쪽에다가 패턴을 이용을 해서 똑딱이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똑딱이 색깔 한번 골라볼까요? 로즈골드 한 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로즈골드에 한 표를 던져보고요. 색깔이 다 예뻐요. 조금 따뜻한 느낌을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완전 압도적으로 로즈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이 하실 때는 여러분 꼭 밑에다가 쇠판을 두셔야 해요. 뒷판이 납작하게 되면서 간섭이 안 생겨요. 나중에 카드 넣고 빼고 할 때 간섭이 안 생겨요. 이쪽 먼저 박아봤고요. 가락지 쪽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캡을 위에다가 놓고 이게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게 똑딱이 잘 안 박힌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캡을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으면 좀 더 불량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위에 웃지 공구를 한 90도 정도 틀어가지고 박아주면 이거 영동의 사장님이 팁을 주셨어요. 문의를 했더니 그럼 90도로 돌리면 좀 더 나으실 거라고. 이렇게 색깔 예쁘죠? 캡까지 했고 이 뒷부분을
이제 카키 부분에 본딩을 해가지고 바느질을 테두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패턴에 이 점으로 찍어놨어요. 스트랩이 붙을 부분을 카키에다가 대고 그 점을 그대로 찍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딩을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본딩을 해가지고 완전 말린 후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붙이고 미싱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점과 끝점만 미리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송곳으로 이렇게 미싱은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미싱이 발이 움직이면서 뚫고 바로 실이 꽂혀서 바느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시작점이랑 끝점을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미싱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아코디언 카드 케이스인데 이렇게 열면 되게 무한대로 이렇게 열수 있어요. 다섯 칸을 만드나 두 칸을 만드나 만드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사실 조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두 칸짜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고급진 색깔로 크리스페 가죽을 썼고 엣지코트는 페니체로 다크 브라운으로 썼고요. 실은 귀터만의 아이보리 컬러로 지금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저희는 주로 사선 바늘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선 바늘이 되게 땀이 예쁘게 나와서 땀이 애중간 할 때는 손으로 돌려서 가마를 돌려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데 바늘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빼가지고 그 미싱실 같은 경우는 녹잖아요. 그 손바느질 실 같은 경우는 녹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녹기 때문에 라이터를 이렇게 지져주시면 돼요. 5mm 정도 남긴 다음에 쪽가위로 잘라서 라이터로 지져주시면 돼요. 실이 타면서 약간 거뭇거뭇해지거든요. 그런 걸좀 방지를 하려면 라이터를 켰을 때 밑에가 파란불이고 위에가 빨간불이죠. 여기가 제일 낮은 온도예요. 여기가 제일 높은 온도고 파란색 부분에 실을 딱 갖다 대면 그렇게 실이 타지 않게 얘를 녹일 수 있어요. 파란색 부분에다가 하면 끝에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이 없게 녹여가지고 딱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얘랑 얘를 미리 안쪽에서 바느질을 해놔야 돼요. 본딩을 살짝 해가지고 이제 유격이 없게 딱 만든 다음에 본딩하고 이렇게 디귿자 정도로 바느질을 해주면 튼튼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미리 이제 우리가 어디에 바느질을 할 건지를 패턴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송곳으로 그어놓고 가죽 쪽에다가 본딩을 해야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가죽 쪽에다가 본딩을 해줘야 해요. 본딩을 해서 예쁘게 말려놓고 이제 붙일 때 기준이 되는 건 윗면이 딱 맞게, 얘네 두개 붙일 때 윗면이 딱 맞게 눈으로 보면서 붙여줘야 돼요. 본드가 좀 말랐거든요. 말랐으니까 디귿자 바느질을 한번 해봐 줄게요. 이게 사선 바늘이 좋은 게 땀이 되게 딱딱딱딱. 물론 손바느질이랑은 반대 방향이지만 사선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사선으로 바느질 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굳이 계속 사선 바늘을 사용하는 건 완성도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5mm 정도 남겨가지고 양쪽에서 끊어줄게요. 원래 내구성을 위해서는 3땀 정도를 이렇게 손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면을 3mm씩 본딩을 해가지고 합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합체하고, 이렇게 합체하고. 그럼 일단은 완성된 형태는 나와요. 얘네 두개 바느질 해줄 때는 타프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평판으로 하면 밑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띄어서 이제 암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타프로 바느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소품 만들 때는 진짜 색상을 고르는 게 거의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방도 색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품은 한눈에 다 보이니까 훨씬 더 색깔 보색이라든지 배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쪽 먼저 붙이고 다른 한쪽도 붙여볼게요.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딱 맞게 먼저 붙여주셔야 돼요. 윗부분 먼저 딱 맞게 붙이고, 나머지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붙이는 걸로. 여기도 윗부분을 먼저 붙이고, 위쪽 먼저 붙이고, 옆판 딱 맞게 붙여 내려가서, 형태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돼서 뭐 7칸을 붙여도 되고 10칸 붙여도 되는데, 보통 3칸에서 5칸 제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일단 두 장으로 한번 해봤고, 여기는 이제 탑으로 옮겨가지고 미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좀더 입체적인 형태도 바느질하기가 수월해요. 보통 가방 입구라든지 아니면 가방이 굴러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때이 타프를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제끼기만 하면 위에 거 바느질 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도 3.5 정도 맞춰가지고 한발한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해봤습니다. 여기 앞뒤는 3땀씩 묶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이렇게 카드가 넣고 뺄때 되게 오랫동안 터지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로 해가지고 3땀씩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미싱은 보통 윗실 두께가 좀 두껍고 아랫실 두께가 좀 얇아야 돼요. 예를 들어 귀터만은 마라 30 있고 마라 50 있고 마라 70 있고 이런데, 윗실을 마라 30으로 쓰면 밑실은 마라 50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세라필은 20 있고 30 있고 이러면, 세라필 윗실을 세라필 20으로 써줬으면 밑실은 30으로 써줘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땀 정도만 바늘 하나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해가지고 위쪽에도 한번 감아줄게요. 그게 좀더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윗실 밑실 달라요? 그래야 장력이 잘 나와요. 윗실이 두꺼운데 아랫실도 똑같은 두께로 쓰면 장력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미싱은 장력 맞추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가죽에 따라서도 같은 두께라고 해도 통가죽이랑 그냥 양가죽이랑 장력 맞추는 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바둑판 있죠? 되게 옛날 바둑판. 좀 두꺼운 거. 다리 이렇게 있고 이만큼 두꺼운 나무판으로 돼 있는 거. 그 정도 두께로 하니까 좀 소리가 덜 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가끔 공구 같은 거 하던데, 통나무 이만한 거.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 또 소리가 되게 적게 난다 하시더라고요. 거의 나무에서 소음을 흡수를 하니까. 대신 약간의 진동이 있대요. 이렇게 웅 하고 울리는 진동. 이런 모양. 이렇게 열면 여기 명함을 넣거나 카드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으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들어가요. 알록달록하게 하는 것도 괜찮고, 얘는 이제 많이 넣으면 위쪽에 하라고 똑딱이 두개 달아놨어요. 평소에는 여기 달고 많이 넣게 되면 불룩해지니까 위쪽에 똑딱이 하라고 이렇게 두 개를 해놨고, 얘는 그 정도까진 필요 없어서 이게 아무리 커져도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한요 정도 된다 치면 충분히 다칠 수가 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엣지코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엣지코트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서 엣지코트 한 번에 프라이머 한두 번, 엣지코트 한번 정도 마무리를 하면 딱 예쁜 두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엣지코트 한 번. 초벌할 때는 얇게, 얇게 해서 빠짐없이 발라주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뭐두 번째 바를 때, 세 번째 바를 때는 처음 바른 거 위로 넘어서는 잘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바를 때 집중해서 얇게 발라주시고요. 반대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엣지가 넘어갔을 때는 바로 손으로 쓱 닦아주셔야 돼요. 마르면 안 지워지니까. 저희 다음 세미나는 PR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밌게 일상에 쓸수 있게 작업할 때 PR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엣지코트가 좀 마른 후에 프라이머를 두번 올리고, 그 다음에 엣지코트 마지막으로 올리는 거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카드 쏙 넣고 닫고 하면 플랫한데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색감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카드 케이스에 또 재미를 줄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코디언 카드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6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